음악이 들어가지고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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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미꾸라지를 추어탕하고 미꾸라지 튀김으로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저 사실 미꾸라지 처음 먹는데 좀 무서워요. 일단 얘네들 한번 꺼내 볼게요. 와, 미꾸라지 너무 커. 자, 와. 못 만지겠는데? 잠깐만요. 아, 잠깐. 와, 나 진짜 못 만지겠다. 미꾸라지가. 제가 장갑을 끼고 올게요. 장갑. 소리 내는 거 맞죠? 잠깐만, 나만 들리나? 이거 봐요. 우와. 진짜 커. 미안해. 떨어졌다. 이것 봐. 한번 자. 이것 봐요. 크기. 크죠. 얘네들을 해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얘네들이 입 안에 있는 불순물 그리고 장내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토해낸대요. 그래서 소금을 한번 뿌려볼게요. 소금 가져왔거든요. 여기다가 답. 잠깐만요. 잠깐만. 침 나온다. 뿌릴게요. 아, 진짜. 오씨. 잠깐만.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나. 미안해요. 미꾸라지 다 흘렸어. 아니, 얘네들이 몰라. 그치. 소금을 부으니까 물 같은 게더 생기네요. 얘네들이 조금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얘네들이 힘이 빠져서 이제 크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봐요. 엄청 크죠? 거의 제 얼굴만 해요. 와, 이거 크기를 보면은 이 젓가락하고 비교했을 때 꼬리 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요만해요. 엄청 크죠? 자, 이거를 깨끗이 헹구고 밀가루를 이렇게 버무려서 점액질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헹구고 올게요. 미꾸라지 씻어왔고요. 밀가루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뿌려서 이렇게 점액질 제거 해볼게요. 이거.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요. 기절했었는데 조물 조물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재채기 안 나와요. 오, 얘네들이 아직도 꿈틀거려요. 와씨, 생명력이 엄청 질기네요. 아까 죽은 줄 알았는데 얘네들 이제 어느 정도 점액질이 이렇게 달라붙은 것 같으니까 얘네들 깨끗이 씻어가지고 미꾸라지 튀김이랑 추어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자 얘들아, 요리되자. 짜잔,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여기는 미꾸라지 튀김이고요, 추어탕, 그리고 총각김치랑 깍두기 가져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미꾸라지라서 미끈거리는 식감일 줄 알았거든요. 생선 같아요. 그냥. 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추어탕도 맛있을까요? 이게 추어탕이에요. 이렇게 미꾸라지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와, 얘도 맛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완전 해장국인데요? 튀기는 김에 이렇게 감자도 튀겼어요. 맛있다. 이 국물은 칼칼하고 시원해요. 밥이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콜라. 달렸다. 밥 가져올게요. 밥 말아서 먹을게요. 이번엔 두 개. 너무 맛있어요. 추어탕.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요거 남은 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게요. 가족들도 미꾸라지 튀김은 안 먹어봤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미꾸라지 먹어봤는데요. 처음에 손질하는 과정부터 너무 징그러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